사실 오른손잡이입니다. 네. 오른손잡이인데 각 종목이 오른손잡이들은 오른발이 앞에 나와 있다 보니까 MMA에서도 지금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재웅 선수 같은 경우는 앞손 체쿡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고석현 선수 같은 경우는 뒷손 투를 치고 쉬프팅하면서 치는 오른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몬스터 김재웅 연승과 함께 AFC 미드급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김재웅입니다. 이에바선 레드 커너 신장 177cm 체중 84kg 9전 7승 2패 대한민국 AFC 팀 스탄건 하버스 MMA 소속 인크레더블 고석현 압도하는 경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선전포고 했습니다. 전 웰터급 챔피언 고석현입니다. 타이틀전 5분 3라운드 1라운드 연장. 자, 오늘 마지막에 펼쳐지는 메인 이벤트는 미들급 타이틀전입니다. 함께합니다. 자, 생방송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네 4시간 만에 드디어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인 이벤트 이 경기 보려고 오늘 생방송 시청하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정말 많은 격투기 팬들이 오늘 경기 기대 많이 했거든요. 2022년 최고의 경기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비고 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승현 해설의 이야기에 좀 덧붙이자면 오른손잡이이지만 사우스포들의 싸움이라는 예, 맞습니다. 또 굉장히 특이한 양상으로 경기가 펼쳐지겠네요. 참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이 좀 얽혀있는 두 선수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김재웅과 고석현의 미들급 타이틀전. 고석현 선수 전진할 것 같습니다. 메인 이벤트 첫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확실히 메인 이벤트는 공기가 다릅니다. 예. 고석현 선수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사가 다이오키 먼저 한번 고석현 선수 저렇게 통통 튀면서 갑자기 나오는 뒷손 스트레이트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날카롭습니다. 로우기 후에 미들킥. 김재웅 선수 지금 몰렸습니다. 가둬놓고 있는 고석현 선수입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뒷손이 다시 한번 로우키 지금 카프킥이 계속 무방비로 막고 있습니다. 오! 세 번 연속! 네 번 연속! 자! 벌써 데미지 있어요! 데미지 왔습니다. 지금 이미 스탠스 바꿨습니다. 네! 한 번 더 들어가면 거의 끝났다고 집요하게 앞다리를 노려주고 있는 고석현입니다. 야! 아! 자! 거리 좁힙니다. 야, 타격전으로 하는데요 고석현? 지금 타격전 갑니다. 앞다리에 데미지 굉장히 큽니다. 김재웅 로우킥. 자, 이번에 빗나갔어요. 자, 김재웅 선수 테이크다운 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무래도 지금 앞다리에 신경이 많이 쓰다 보니까 이 펀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리고 3라운드 이제 후반까지 가게 되면은 결국에 저 앞다리 데미지 누적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미 아마 두 대 정도 더 맞으면 서 있기도 힘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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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자, 대피 들어갑니다. 자, 일단 넘어가긴 넘어갔어요. 지금 한 대만 더 맞으면 서 있을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사이가 아닌 지금 타이라는 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좀 반강제적으로 테이크다운을 노린 거거든요. 맞습니다. 분명히 오른쪽 다리에 지금 데미지가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지금 다리를 절고 있었거든요. 네. 고석현 선수가 지금 전방위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사우스포 스탠스로 일단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김재웅 선수입니다. 카프킥을 준비해왔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김재웅 선수 침착해야 됩니다 지금. 자, 이렇게 앞다리 이제 균형이 무너지면서 꺼내드는 타이밍에 꺼낼 수 없다는 게 정말 준비한 전략 하나씩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박승현 선수가 얘기했던 오른손잡이가 사우스포인 이유는 레슬링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앞다리에 무기를 실어야 되는 건데 저렇게 데미지가 쌓이면 그 운영도 어려워집니다. 지금 김지용 선수가 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페인트에 크게 반응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앞다리에 데미지가 쌓여있고 이 고석현 선수라는 이 레이블에게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오른손 걸렸어요. 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김재웅입니다.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고석현. 오! 저 사커킥 아니었나요 지금? 네. 예. 사커킥 형식의 좀 킥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 지금 리플레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오! 아이고, 반칙이다. 이건 반칙입니다. 오! 어, 굉장히 좀 크게 들어갔어요. 고석현 선수가 사커킥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고. 오! 감점인가요? 아. 데미지가 큰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고 김재용 선수가 못 일어난다고 하면은 어, 반칙 승을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아. 그러게요. 지금 느린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이 손이 정확하게 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손이 떨어져 있었는지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서킥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어, 그렇게 되면은 KO 되면 바로 어, 그럼 말리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손이 떠이 어,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네. 안 보입니다. 예. 어, 경기 시작됐습니다. 야. 자, 자, 이 장면이 어, 어, 다 있었습니다. 손이 왼손이 다야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다 예. 있었어요. 그라운드에. 자, 이제 경기는 그대로 재개됩니다. 자, 일단 혼란 속에서 경기는 네, 시작이 됐고요. 예. 어쨌든 이런 뭐 논란을 지금 잠재우기 위해서는 서로가 피니시면 어, 두 손 걸렸습니다. 진짜. 끝낼 수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걸립니다. 자, 왼손. 자, 회복해야 되는 김재웅인데요. 일어납니다. 달려들고 있는 고석현. 자, 피니시 노리고 있습니다. 고석현. 자, 던져보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오, 키캐치. 자, 김정 선수 들어가야 돼요. 거리 벌리면 또 카프킹 나옵니다. 그렇죠, 달라붙어야 됩니다. 벽으로 갔습니다. 달려들면서 일단 압박하고 싶어하는 김재웅 선수인데요. 김정 선수 지금 다리의 데미지가 너무 커서 지금 오른쪽 다리도 보시면 왼쪽 다리 이동할 때 살짝 끌려가거든요. 네, 무기를 실지 못하고 있죠, 지금. 네. 하지만 김정 선수 입장에선 어, 일단은 이 그림은 좋은 그림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가나요. 잡아주고 있는 김재웅. 무기 중심 좀 낮춰야 되거든요, 김재웅 선수. 네. 뒤쪽에서 싸잡고 있는 김재웅 선수입니다. 호흡하고 상대방은 저거밖에 없어. 다른 게 없어. 남은 시간 1분. 자, 첫 번째 라운드 1분 안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한번씩 돌리자, 1분. 뒤쪽에서 리킥. 아, 정말 팽팽한 힘싸움이 지금 화면 밖으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리킥. 연타 김지웅. 브레이크! 아, 결국에는 레프리가 브레이크를 선언했습니다. 이 30초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김정선 지금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앞선에 깊숙하게 찔러봤던 고석현. 다시 끌어안아야 됩니다, 김정선 선수. 네. 우리는 어쨌든 좁혀야 되죠. 고석현 선수 저 오른쪽 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다시 한번. 자, 땅을 짚기도 힘든데요, 지금. 그 부위를 노려보고 있는 고석현입니다. 카프킥으로 KO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센스 바꿨어요, 지금. 자, 10초. 앞선 짧게 뻗어봤던 고석현. 자, 짧게 때리게. 반응을 크게 하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메인 이벤트 미드급 타이틀전 첫 번째 라운드는 마감됩니다. 자, 그 사커킥 논란이 있었던 장면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카프킥 운영이 너무 좋았죠. 예. 네. 고석현 선수 킥 운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준비했을지는 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 왜냐하면 여기죠? 예, 네. 또 먹혀 들었기 때문에 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재웅 선수의 왼쪽 팔이 손이 예, 땅을 예, 왼쪽 있었죠. 손이 예, 짚고 있었거든요. 아마 AFC 룰상 한쪽 손만 닿아 있으면 킥이 허용이 되는 룰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부심들도 비디오 판독을 한 그렇죠. 하고 예, 예.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네. 예, 박승현 해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1라운드 때 정말
좀 제대로 공략을 했던 고석현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김재용 선수는 본인의 스탠스를 유지를 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1분이라는 시간 안에 회복될 만한 데미지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자,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제 생각에는 카프게 KO가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그만큼 충분히 타격도 많이 들어가고 데미지가 분명히 지금 정립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또 안면 펀치를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김재원 선수가. 안면도 예. 굉장히 많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네. 수싸움이 지금 아, 앞선 안면과 다리를 섞어주고 있어요. 적중시킵니다. 아, 먼저에서 원투 한번 던져봐도 고석현. 다시 한번 앞쪽 다리를 지금 공략을 한번 해봤던 고석현 선수입니다. 김지용 선수 그런데 정신력이 대단합니다. 그렇네요. 교차합니다. 앞쪽 찔러줍니다. 다시 한 번. 아! 자,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 정신력 대단하네요 김정호 예. 선수. 아, 펀치를 예. 날리는 것도 쉬워 보이지 않은데요. 예. 앞서 뻗다가 또 앞다리 또 앞쪽 다리 공격했다가 앞손 계속 섞어주고 있죠. 예. 정신이 없습니다. 위아래 어쨌든 레벨 체인지를 섞어주면서 지금 김재호 선수를 공략하고 있는 고석현입니다. 김상욱 선수가 열심히 코치팅 세컨을 보고 있죠. 예. 자, 쪼개고 들어가. 짧게 짧게. 같이 뿌리고 위아래 줘야 돼. 3분 30초 남았다. 석현아 가볍게. 나이스! 앞손! 잽 좋다. 고석현 화이팅! 앞손! 오! 왼손! 나이스! 나이스! 아, 정말. 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위아래 주는데. 어려운 경기를 풀어 나갈 수밖에 없는 김재용 선수입니다. 네, 들어가다가 안면 펀치도 좀 조심해야 돼요, 김재용 선수. 예. 바짝 경기하고 있는 김재용. 당연히 거리를 좁혀야 되긴 하지만 무리해서 예. 들어가다간 또 예, 카운터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좀 신중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김재용 선수. 고석현 선수 굉장히 집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에 라이트는 그대로 휘려 지나갑니다. 아, 지금 다리 스텝이 계속 꼬이고 있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앞뒤 스텝을 밟아주고 있는 김재용 선수의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킥 모션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오! 자, 먼저 들어갑니다. 야, 다운입니다, 다운. 예. 정면에서 조여주고 있는 조여줄 준비를 하고 있는 고석현. 뒷다리 뻗어지면서 스프롤 자세 굉장히 깔끔했죠. 네. 백 잡힙니다. 자, 사이드 쪽으로 이제 건너가서 백 쪽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고석현 선수인데요. 오! 파운딩. 오! 자,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파운딩 지금 연속 고치거든요. 쇼다퍼. 저런 거는 좋았습니다, 김재원 예. 선수. 다시 한번 앞다리를 공략하는 고석현. 김재용 선수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예. 네. 본인이 들어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고석현 선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천천히 이끌어내고 네가 먼저 빨리 갈 수 있어. 하지만 저 상대방의 공격을 이끌어내려면 아무래도 수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앞다리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저 수싸움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리드다 리드. 그러니까 선택상 그렇지. 옵션이 거의 많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재용 선수의 정신력이 두 배로 멋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1분 15초 남아 있습니다. 앞손으로 툭 건드려주는 고석현. 물론 지금은 카프킥 데미지만 봐도 고석현 선수가 유리하지만 격투기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뒷손에 계속 갖고 있습니다. 자, 방금도 왼손 스트레이트 고석현 선수의 왼손이 김재용 선수 턱 쪽으로 스쳐 지나갔거든요. 앞손 활용. 고석현. 저럴 때 차야 된다. 자, 갖다 주고 이끌어내 서로. 그렇지. 앞다리도 좋다. 어이. 안쪽 다리 좋다. 공략합니다. 앞다리 차도 돼. 뒷다리 앞다리. 아빠하고 아, 펀치 한번 흘려내면서 사이드 스텝 밟아주고 있는 김재훈 선수고요. 고석현 선수 커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나이스. 앞손 세 번. 자, 카드 내리면서 피하고 있죠. 지금 도발하고 있어요. 들어오라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라운드 이제 10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잠시 시키자. 10초, 5초. 자, 지금 화면상으로도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수영 선수 다리가 보라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두 번째 라운드까지 지금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이거 진짜 좀... 근데 진짜 정신력 대단하네요, 김재호 선수가. 그러니까요. 예. 누가 봐도 데미지가 많이 쌓여있고 지금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저렇게 수싸움을 해주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스텝을 밟아주는 게 저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1라운드 때부터 좀 공략, 전략을 좀 제대로 좀 가지고 나왔던 고석현 선수였고 1라운드와 2라운드 지금 이제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뭐 아까 차도래 선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날 때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아직... 모르는 또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분이라는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역전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지금 닥터 스톱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분위기상.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러네요. 결국에는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와. 자, 새로운 미래급 챔피언은 고석현이 이름을 새깁니다. 다리에 데미지가 너무 많이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경기 속행 불가 판단이 내려지고 여기까지 싸운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과장하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거든요. 네. 자, 공식 판정 결과입니다. 블루코너 김재웅 선수의 다리 부상으로 인해서 기권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드코너 고석현 선수가 미들급 왕좌에 오릅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미들급 챔피언을 만나보십시오. 고재웅 챔피언입니다. 네, 마지막 경기 시작에는 AFC 이일준 회장님, 이기훈 회장님, 박고준 대표님, 15모델 권은진님, 스타일리스트 로시, 그리고 자, 새로운 미들급 챔피언 고석현 선수입니다. 제가 고재웅 선수라고 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생방송의 묘미죠. 새로운 챔피언은 고석현 선수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김재웅 선수 좀 부상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었어가지고 이해합니다. 예, 예. 예. 아이고 제가 그럴 수도 있죠. 예. 저는 그래서 갑자기 차도래 해설위원이랑 박세서 선수가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길래 예. 몰랐습니다. 오늘 또 유일한 방송 사고를 만들어 주셨네요. 예. 이렇게. 네. 자, 여러분 AFC 미들급 챔피언 고석현 선수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고석현 선수 이름을 실수할 수 있겠습니까? 저랑 이름 똑같은데.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사실 고석현 선수 중계할 때마다 좀 이렇게 느낌이 이상해요. 제 이름을 자꾸 부르니까. 예. 자, 여러분. 미들급 챔피언 고석현 선수입니다. 고석현 선수 투타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전 웰터급 챔피언에 이제는 미들급 챔피언까지. 예. 이제 김재영 선수랑 시합이 기다리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웰터급 챔피언이랑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김상우 선수랑. 근데 이제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정말 뭐 김재웅 선수도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고 정신력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맞습니다. 무엇보다 고석현 선수가 이번 경기 김재웅 선수를 상대로 앞다리 공략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라운드가 끝나고 경기가 종료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만큼 데미지가 많이 쌓였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2라운드를 계속 진행을 했고 투지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에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고석현 선수의 인터뷰까지 만나 보시죠. 네, 고석현 선수와 김재호 선수가 호응을 하고 있고요. 인터뷰를 한번 진행하기 전에 우리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시죠.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파키아오와 그리고 유일무이하게 경기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 유대경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석현 선수에게. 안녕하세요. DK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고 굵게 또 해주셨고요. 네, 그럼 고석현 선수 한번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선수에게 거품이라고 한 죄는 너무나 컸습니다. 정말
너무나 너무나 깔끔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승리 소감 하기 전에 감사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훈련에만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철인치로 치킨 대표 현석이 형, 현승이 형, 영수리 형 그리고 익현이까지 오늘 구경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길 수 있게 돼서 더 큰 선물을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철인치로 치킨 진짜 맛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꽃파는 총각 김태진 대표님 시합 이렇게 한다고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경만 지구 회장님 그리고 우리 너무 많은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저 옆에서 항상 묵묵하게 도와주는 정원 형님 그리고 서울에서 또 올라가면 도와주는 동현 형님 그리고 저희 컨디셔닝을 맡아주는 하바스 종환 형님 그리고 옆에 저의 도수치로 제 몸을 아껴주시는 우리 하성호 선생님 그리고 든든한 친구 우리 웰터컵 챔피언 상욱이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현종이도 하바스 식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 부모님들 석준이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진영이 이겼어 사랑해. 예.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경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선수가 레슬링이 굉장히 장점이 있는 우리 김재웅 선수였는데요. 로우킥 너무나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전략을 가져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략은 아까 시합 경기장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리에서 제가 스텝이 훨씬 좋고 더 압박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물론 김재웅 선수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는 선수고 하지만 스텝이 많이 없어서 제가 스텝에서 압도할 수 있다 생각하고 킥으로 오히려 제가 치고 빠지면서 주먹을 이끌어내면서 카운터나 안 들어오면 제가 깊게 들어가는 전략으로 이렇게 세우고 왔습니다. 혹시 어제 인터뷰에서 3라운드까지 아주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일부러 피니쉬를 안 시키신 건지 아니면 어떤 게 일부러 시키진 않았겠죠? 예, 물론 이제 KO가 나오면 좋은 건데 KO보다는 KO는 그냥 제가 따라오는 거고 제가 솔직히 모든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KO 시키고 싶다고 가서 때린다고 KO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따라오는 걸로 생각하고 저는 3라운드까지 생각해서 그까지 버티면은 판정 가는 거고 못 버티면은 제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FC에서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타단체죠. 우리 김한슬 선수와 웰터급 통화 타이틀전에서 패배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딱 정확히 1년째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지고 아주 힘겨운 1년을 버텼는데 근데 뭐 한 2개월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아쉬움과 분한과 그런 이제 감정들이 한 2개월 정도 갔는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구나. 내가 그 부분을 오히려 더 연습해서 내가 더 높게 올라가면은 그게 잘 된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묵묵하게 훈련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묵묵하게 훈련을 해서 미들급 챔피언이 되었는데요. 다음 경기 김재용 선수와의 1차 방어전 기대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솔직히 뭐 김재용 선배님과는 뭐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고 뭐 기회가 된다면은 뭐 저는 또 김재용 선배님 제가 또 1년 만에 사냥을 마쳤습니다. 다음 사냥은 선배님께 가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논외인데요. 지금 웰터급에서 챔피언은 또 김상우 선수이잖아요. 그리고 미들급에서 챔피언은 고석현 선수입니다. 고석현 선수가 만약에 웰터급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김상우 선수와 대결을 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상우이가 저 내려오지 말라고 계속 막 야식 사먹이고 뭐 맛있는 걸 많이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상욱이 있을 때 동안 내려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 상우가? 알겠습니다. 우리 그 김상우 선수의 의견도 한번 궁금하네요. 석현아 나하고 싸우고 싶으면 라이트급으로 내려와라.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하바스 MMA의 또 스토리가 쌓여가는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또 미들급에서 1차 방어전 멋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AFC 경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미들급 챔피언에 오른 고석현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미들급 왕좌의 이름을 새긴 이제는 챔피언 고석현 선수입니다. 아, 아쉽게 김상우 선수의 경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또 같은 식구다 보니까. 네, 예. 김재영 선수와의 경기를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오늘 엄청난 경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이제 연말 대회, 2022년 마지막 대회, 그리고 또 이 다이다이라는 컨텐츠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다이다이와 함께하는 대회였습니다. 이번 AFC 22 정말 역대급 초호화 라인업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했는데 진짜 알차하고 좀 재미있는 경기들 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중계방송 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차돌 해설위원. 네,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너무나도 명경기여서 네. 제일 재밌었던 경기 어느 건지 뭐 꼽기는 힘들지만 뭐 운영이면 운영, KO면 KO 다양한 방면으로 진짜 종합격투기의 매력을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회이지 않았나 또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박승현 선수는 어쨌든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처음 해설위원 이 데뷔전을 좀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선수로서 KG에 올라와서 봤던 것과 또 이제 코칭 스텝, 세컨으로서 선수를 봤던 것과 이제 오늘처럼 해설위원으로 봤던 거가 완전히 다르네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설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떤 게 좀 많이 다르셨나요? 저는 이제 KG 안에서 경기를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생각나는 게 하나 있으시다면? KG 위에서 선수로 뛸 때